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남은 시간 동안은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까요?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남은 시간에 마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일단은 숨고르기를 장세가 보여지고 있는데 어떻게 마무리 좀 준비해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 지수의 흐름들을 좀 약보합권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지수 자체는 좀 약보합권이라고 하지만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개수를 살펴본다라면 결코 쉽지 않은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660개가 넘는 하락 개수가 좀 이어지고 있고 코스닥은 1150개가 넘어서는 흐름들을 본다라면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와 중심이 된 전지 소재 쪽에 대한 부분들만 제외하면 상당히 좀 큰 폭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움직임을 좀 보이는 모습은요, 지속적으로 최근 들어서 좀 시장에서 좀 거래가 감소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좀 방향성을 좀 잡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 시장의 시장이다 보니 현물보다는 선물 쪽에서의 수급들이 쏠림 현상과 대형주 쪽의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결국엔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와 그다음에 의사로 공개 이후에는 좀 방향성을 좀 잡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조금 견뎌야 될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들은 다시 한번 또 실적 상태를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좀 계속해서 좀 소개를 해드린 종목 중에서 현대로템 여전히 좀 관심권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외국인들의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기관성 수급들이 좀 물량을 좀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신규 수주에 대한 부분들 뭐 KT전차라든가 K9 자주포에 관련된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 종목이 아니다 하더라도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서 좀 포트를 좀 구성해 나가는 것이 유리한 장세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실적 좋은 종목들 미리미리 잘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